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햇살이 없을 때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베란다에 햇살이 조금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사하게 웃는 사랑초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특별하게 오늘은 여기 외목대로 키워진 아이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볼게요. 화초 키우다 보면 또뭐늘 키우던 것보다 조금 특별하게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어느 날부터 외목대병에 걸려서 이것저것 외목대로 많이 키워보고 있는데요. 장미 허브부터 시작해서 요 칼란지바, 카랑코에도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미리 하우스에서 꽃을 활짝활짝 피워서 이렇게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요 외목대는 아직 이제 꽃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품성을 위해서 빨리 키워서 판매를 해야지만 또잘 팔리겠죠. 꽃이 없을 때에 조금 빠르다 싶게. 근데 집에서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줘서 원래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얘가 봄부터 노지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얘만 미리 데리고 베란다로 들어왔어요. 조금 늦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입장이 막 그때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입장이 많이 냉해를 입었어요.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일단 거의 다 따뜻한 데로 옮겨놨어요. 요산 미구엘 이 아이는 정말 봄부터 키운 특별한 아이인데요. 또 오늘은 보니까 요 아래쪽에 새순들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젓가락 굵기, 딱 젓가락 굵기 정도 됐어요. 밑에서 이렇게 새순으로 나온 아이들까지 이렇게 꽃을 다 피워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여기 새순도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요 새순은 벌써 우리 구독자님께서 다음에 그거 떼면 쳐주세요 하고 예약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한두 개, 두 개, 세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자라면 봄에 또 떼서 삽목해서 또 뿌리 내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는 정말 꽃인심도 좋고 순둥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얼굴 쪽에 이렇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쁘죠. 사랑받을 만한 산 미구엘리 목사랑초예요. 보세요. 그렇죠? 목질화가 다 됐죠. 봄부터 한 가을까지 키우면 이렇게 이 정도 굵기 정말 나무젓가락하고 사이즈가 똑같을 정도로 목대가 튼실하게 자랐답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 또 꽃을 화사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니까 꽃 모양에 보면 살짝 이렇게 줄무늬가 있으면서 엄청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한테 요즘 홀딱 빠져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니갈 제라늄들이 외목대로 키워지더라고요. 제가 요 제라늄 키운 이력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라늄들이 생각보다 여름에 보내지도 않고 제가 흙을 좀 박하게 쓰는 것 같아요.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꽃피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제가 장미허브도 외목대로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 조금 늦게 들인 아이들은 제가 이 아이는 조금 빨리 들여서 화상을 냉해를 안 입었는데 조금 늦게 들인 아이들은 또 냉해를 입혀가지고 정말 눈이 안 오거든요. 여기 저희 사는 지방은. 근데 눈이 일찍 내렸어요. 11월에. 또이 아이도 거의 완벽한 진짜 외목대인데요. 이 아이도 조금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엄청 땡글땡글하니 외목대로 잘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목도 제가 몸통 다 떼내고 몸통이 엄청 굵어요. 엄지손가락 정도로 사이즈로 굵은데요. 여기 또 새순이 또 이렇게 났어요. 제가 요런 아이들 떼서 아주 작은 공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얘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목대에 달린 거좀 보세요. 떼내면 또 한동안 있으면 또 이렇게 목대에 자구들이 생겨요.
위에, 저는 위에 것만 키우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면, 떼버리고 또, 저는, 요 아이들은, 외목대로 키울 거예요. 목대가, 얘도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나무처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본 염자도, 쑥쑥 크지 않는데, 제가 목대 깨끗이 다듬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바늘꽃 외목대를 처음 시도해서 노지에서 몇개 키우고 또 화분에 몇개 키워서 또 나눠드리고 제가 화분에 있는 것은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바늘꽃도 외목대로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꽃을 엄청 봄부터 아주 얘들이 뿌리 활동하고 씨앗은 제가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뿌리에 써 나는지 씨앗이 흩어져서 물러날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린 새순을 이렇게 목대 잡아서 키워서 나무 젓가락 옆에 있는 나무 젓가락이에요, 그렇지? 똑같을 만큼 화분에서도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노지에 있는 것은 나무 젓가락 한 5개 정도 굵기로 가을까지 키우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노지의 것은 제가 조금 감싸 줘볼까 지금 따뜻한 날에 지금 꽃이 거의 다 지고 없는 상태인데 요거는 실내에 들였다 냈다 하니까 조금 아직 꽃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좀 보온제를 좀 해줘볼까. 봄부터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또 1년 동안 키운 그 굵기가 정말 나무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온제를 한번 해줘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 호주매화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굵기는 나무 젓가락보다 살짝이 작아요. 근데 제가 순을 아주 어린애 1년 정도 저한테 온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아 4,000원짜리. 근데 제가 계속 순치기를 하면서 키워온 아이인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 꽃을 아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풍성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수영 예쁘죠?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싹소름이 꽃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싹소름도 작년에 제가 굉장히 싹소름을 풍성하게 외목대로 키웠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래서 다시, 삭소름은 외목대로 참잘 키워집니다. 키도 쑥쑥 잘 크고요. 그래서 원래 다시 키운 아이인데, 요즘 꽃대를 물어서 아주 예뻐요. 아, 그리고 이 나비수국 좀 보세요. 나비수국. 요즘 얼마나 꽃을 많이 올려주는지, 한 가지에 이렇게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외목대로 보여드릴까요? 외목대로 이렇게 정도의 외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개수는 이제 봄에 한번 떼서 얘도 삽목이 참잘 돼요. 그래서 삽목해서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풍성하게 이 아이는 줄기가 참잘 꺾여요. 잘 풀어져요. 이렇게 스쳐도 이 꽃대가 이렇게 아까워요. 꽃도 이렇게 많이 맺혀 있는데 워낙 잘 풀어져요. 중간에 여기다 풀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숭숭숭숭 잘 크고 꽃 색감도 예쁘죠. 꽃도 아주 꽃인심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나비 같죠? 나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슈퍼벨 칼리브라코아라는 아이예요.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꽃인심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이 외목대가 이제 추위에 오돌오돌 떨다가 이렇게 말랐어요. 여기에 가지는 아직도 이렇게 꽃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온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목대가 엄청 굵죠. 이렇게 가지를 다 자르고 보온제를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월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집 대표 외목대 꽃이 엄청 올라왔어요. 보이죠? 이게 토분에 심어져 있어서 물마름 때문에 봄 되면 아무래도 분갈이를 다른 데좀 해야 될것 같아요. 토분에 물마름이 너무 빨라서 얘가 또 물을 좋아하거든요. 멋있죠?
오늘 우리 집 외목대들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목대 한번 키워보세요. 재밌어요. 세이지 바늘꽃도 했지만 세이지도 했어요. 제가 외목대로 세이지는 이렇게 조금 왜소하게 자라네요. 화분에서 키워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 막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체리 세이지 기특하죠. 봄에 또 이쁘게 봄부터 자라면 또 올해는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이지들이 은근히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애들도 조금 꽃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꽃을 이렇게 맺고 있죠.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와인컵 지손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죠? 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에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